온지는 3년 만으로 3년 됐고요. 청년부 온지는 1년 동안 다니다가 청년부 와서 또 찬양팀 하고 승장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걸 배워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유함도 더 가르쳐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가족 멀리 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제 가족이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울지 말고 누가 보면 죽으러 가는 자리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세례가 많죠.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부장님 어디 계셨어요? 주니어 순간에? 네. 여기 계시구나. 우리 부장님 우리 청년부에서 또 간단한 것 좀 준비하시고. 네. 멀리 가서 이렇게 좀 준비한 거예요. 특별 케이스예요. 다 막 산주로 간다, 어디로 간다 이렇게 가자는 것 같은데 박수 한번 준비해주세요.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사랑자매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선교사님 자녀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또 그 미국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고 오늘 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동행하여 주시고 이 자매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자매 평생의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신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를 한번.